선생님. 네. 왜요? 엄청난 썰이 있다면서요. 아, 나 근데 이거 말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이 네. 제가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했지만 네. 이거 듣고 듣자마자 아 이건 유튜브 무조건 유튜브 각이다. 네. 해가지고 아까 얘기해 주셨던 아까 그 세 분. 세 분? 네. 아 근데 이거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어요. 전 몰라요.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상한 사람들이 왔던 걸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그 세 분에 대해서 아니 아니 재밌게 썰 풀듯이 해주세요. 썰 풀듯이? 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한테 이제 점을 보러 네. 오셨던 손님이에요. 근데 남자분이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여러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성적인 그런적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19금 얘기를 조합해서 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그냥 곤히 들었죠. 그래서 뭐 자기는 솔직히 여자친구가 있다.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처음에 여자친구한테 너무 만족했대. 처음에? 어. 여자친구 너무 좋았대. 네. 그래서 여자친구랑도 합의도 궁합도 잘 맞고 이래가지고 잘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날 그 남자가 여자친구한테 응.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 어? 나하고와의 관계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한번 초대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자친구한테 네. 네.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당연히 반응이 어떻겠어요? 싫겠죠. 그치. 아주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여자친구는. 근데 남자친구가 약간 좀 강압적인 게 있거든요. 근데 강압적인 게 있어가지고 그냥 해라. 가던 거야? 어. 이거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가 이거를 왜 하냐?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랬더니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을 하고 싶어서 이거를 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이렇게 해서 여자친구랑 또 다른 남자랑 해가지고서 네. 잠자리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또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사이트 알아요? 그... 아시죠? 땡땡넷 땡땡넷 네. 거기에 또 그냥 좀 유명한 편인가봐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글만 올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해달라 초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게 또 불러줘서 후보가 있었대. 후보가 있었는데 여자친구한테 준 거야. 이왕 할 거 골라라. 골라라. 근데 여자친구 어땠어? 싫다 했잖아. 응. 싫다 했는데 갑자기 뭐 마음이 바뀐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제 막 또 골랐나 봐. 골라서 했대. 해서 네. 자기는 여자친구가 처음에 그거를 좀 반대할 줄 알았대. 불러도 시험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모르겠어. 근데 자기는 그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욕망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실행을 했다고는 하는데 당연히 하면 여자친구가 싫어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그게 성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해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시도를 했는데 수락을 하니까 한 거야? 했는데 네. 여자친구가 또 거기서 아주 그냥 미쳐가지고 막 남자 둘을 여자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둘이 그냥 이렇게 힘들어 빠지면서 다리까지 풀리면서 그런 관계를 이렇게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남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좀 충격을 받았대. 본인이 그런 성향인데 뭐야? 어? 여자친구가 그럴 줄 몰랐던 거지. 자기 여자친구가. 응. 근데 여자친구 반전이잖아. 반전이죠. 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여자가 만날 때마다 부르자고. 계속 부르자고. 다른 사람도 부르자. 그래서 이제 남자가 두 명이 됐어. 남자가 두 명이 됐는데 이 두 명으로 여자가 만족 못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명을 더 불렀대. 그럼 세 명이 된 거야. 그러면 3대1로 시작을 한 거지? 3대1로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이게 또 흥미가 떨어졌잖아? 응. 재미가 없었대요. 그 남자가, 살해자가. 응. 근데 갑자기 여자가 먼저
말을 하더래. 아 예. 어떻게? 우리 내 친구랑 네 친구랑 불러서 같이 놀자. 아. 그래서 그 같이 놀자는 의미는 그냥 술 먹고 노는 의미인 줄 알았대. 남자는 또 거기서. 야, 혹시 살해자가 미국 분이신 걸까?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메리카 스타일인데? 아, 마인드가 완전 오픈마인드여가지고. 마인드가. 나도 이 얘기 듣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남자 둘, 여자 둘에서 같이 네 명이서 합방을 했다고. 남다르다. 그런 성적을, 성 취향을 가지신 살해자도 오신 적이 있고요. 처음부터 너무 센데? 봐봐, 내가 이거 안 한다 했잖아. 그리고 또 한 번은, 네. 이분은 젊은 친구거든요. 젊은 친구? 응, 젊은 친구인데, 남 여자친구가 언제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네.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상담 막 해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자친구 만난 지가 거의 한 1년 정도 됐다 했나? 1년 정도 만났대. 그나마 정상이네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만났는데 헤어졌대. 네. 왜 헤어졌냐 이랬더니 자기는 여자친구한테 만족을 못한대. 만족을? 그래서 왜 만족을 못하냐? 혹시 네. 여자친구가 좀 그런 거 안 좋아하냐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래. 여자도 조금 밝히는 성향을 가진 여자고 자기도 밝히는 성향의 남자인데 네. 자기가 아무리 막 이렇게 여자친구가 무슨 뭐 이렇게 노력을 해도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코스프레나 약간 이런 거 남자의 약간 흥분감을 좀 해줄 네. 만족을 시켜줄 그런 여자가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 만족 못한다 해서 결국 여자친구 헤어졌대. 아하.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언제쯤 여자친구가 올까요? 라고 하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이제 야구 동영상을 그거를 즐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아...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메이저리그?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네. 혹시 한 주 4일에서 5일 정도는 네. 영상을 보지 않냐? 이랬더니 아니야 안 본대. 안 본대요? 자기는 그런 걸 안 본대. 시침이? 재미가 없대. 그래서 내가 에이 거짓말 하지 말아라 다 안다 좀 자기는 그런 걸 안 본다는 거야. 그래서 네. 아유 나 자꾸 우리 실령님 다 자꾸 나한테 일러준다고 네. 내가 봤는데 밤마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방 안에서 컴퓨터 켜놓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혼자서 즐기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는 보이는데 그럼 내가 이거 잘못 보는 거냐 이러고 얘기를 했어요. 네.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네. 왜 웃냐고 했더니 아니 어떻게 전 보는데 그런 것도 나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원래 이런 거 잘 안 보는데 자꾸 우리 선녀 애기씨가 자꾸 막 이런 사이즈가 보인다 그러고 선녀 애기씨 짓궂으시다. 이런 하는 모습이 자꾸 보인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 봤을 때는 하루에 4일에서 5일 정도 매일 근데 짧게 하는 것도 아니야. 길게 하더라고. 되게 지루하신가 보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병원 가야 될 수도 있다. 네. 좀 자제를 해라.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만족을 하다 보니 어떻게 여자한테 만족을 할 수 있겠냐. 아하.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그 쾌감과 네. 여자한테 하는 그 쾌감을 만족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남자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모르겠지만 약간 네. 그런 쾌감이 틀리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는 거니까 네. 좀 이거를 좀 빈도를 좀 줄이고 아... 이제 어떻게든 이제 여자친구를 빨리 이렇게 만나서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게 나을 것 같다.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은 데 갔다 와라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선녀님이 짓궂으시네. 아, 그러니까 우리 선녀님이 좀 많이 짓궂으셔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네. 민망해 죽겠어. 혹시 여기 간판명이 돌직구 선녀님?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난 진짜 그래가지고 막 그런 사례자분들 올 때고 손님들 올 때만 상담해줄 때마다 너무 민망해가지고 네. 이거를 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많아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선생님 19금 썰 잘 들었습니다. 네. 민망해.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마무리하냐? 모르겠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